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럼 그 월북 의혹과 함께 같이 국정조사라도 하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별정직 채용하는데 이게 무슨 공무원들의 티오를 갉아먹고 사적 채용을 한 거냐라며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이 앞서 논란이었는데 일 잘하고 아버지 지인인 거 알았다. 근데 일 잘해서 뽑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구급공무원도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신분 보장이 안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구급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아버지가 특정 지역, 본인 지역구 선관위원인 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캠프 때부터 일 잘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거다. 문제없다라는 해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릉 우씨 9급 행정관으로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취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이고 문서 작업 등 여러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초봉 169만 원 수령,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서 추천 등을 통해 수시 채용되는 자리라. 정치권 관계자, 나중에 민간 기업 이직 때 유리하다. 국회로 진출해도 최소 비서관급 갈수 있다. 특히 대통령직 1년 차에 들어간 경우는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예, 대통령실이나 이전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이유는 이전에 청와대라든지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막 굉장히 고단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겠죠. 문제는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우 씨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친한 사이고, 그리고 이분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죠. 권성동 의원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신 분인데, 선거 때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요구받는 선관위원과 권성동 의원이 친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우 씨의 아들은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릅니다. 삼촌이라 부르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특수관계인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해명을 하려고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설명한 것이 더 이해가 가지 않도록 않게끔 국민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도 강릉 분들을 향해서 물론 이제 우씨 아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겠지만 촌놈이라는 표현도 쓰고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릉의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연이어서 쏟아내고 있는데 이해충돌의 문제라든지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이 과연 청탁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법조인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봅니까? 일단 뭐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그전에 청와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실은 공채를 뽑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수시로 뽑는데 사실은 정권 초기에는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천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추천을 했는데 본인이 7급으로 추천했단 말이야. 근데 9급으로 임명이 됐으면 사실은 그 추천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는가를
어느 자리에 가는 게 적합한지를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급, 7급보다는 이제 9급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9급에 채용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문제 없다고 봐요.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청와대 돌아다니는데 행정관이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정관은 올바른 사람이 아닌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는 체하고 반가워하고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인적 관련이 돼서 누구 추천받았고 다 들은 거예요. 다 정치계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귀국거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는 그런 식으로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압력을 가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추천을 하는데 어디로 보내라고 다 청탁에 의해서 마치 추천받아서 추천받은 다음에 청탁에 의해서 임명된 것처럼 그런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없고 전형적인 거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장제원 의원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때문에 인사는 관여했겠죠. 근데 마치 모든 인사에 있어서 장제원이 인사를 휘둘린 것처럼 그런 어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 나는 뭐 그 당시에 의원으로서 한 명을 추천을 했다. 그래서 이게 임명이 됐고 적합하고 능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선관위랄지 강릉 촌놈이랄지 뭐 지역 비하하고 그다음에 뭐 압력을 가해서 했다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을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권성동 대표가 9급 행정요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을 한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박하게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과연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뭐 대통령의 무슨 가족회사니 아니면 사적 채용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뭐 심지어는 국정조사까지 얘기하면서 북성엄과 같은 급으로 다루어야 될까라는 데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청와대, 이거 저도 뭐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예. 저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처음에 사실은 2급 선임 행정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급 비서관을 하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9급 행정요원 저 있을 때 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리고 선거 캠프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은 본인의 인생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중요한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저는 노력한 거예요. 저도 과거 그런 식으로 일을 했고 이번 대선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인정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청와대라는 건 채용 방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열심히 일했거나 했던 거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 권성동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공세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부 매체에서 뭐 대통령을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렇게 채용이 됐다? 아니 대통령을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이 캠프에 가서 일하는 게 그럼 당연하지. 그럼 아무도 모르는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철학이 같은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러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 정권에 대한 알박기 인사 논란도 있잖아요. 내용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까지 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랑 생각을 같이 하고 나랑 선거를 같이 치른 사람들과 용산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내용적으로 그걸 문제 삼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비상이 걸렸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희가 지지율 추이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함께 설명해 주시죠. 어떻길래 비상입니까? 육안으로 딱 보셔도 부정평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빨간 게 부정평가입니까? 네, 긍정평가가 유례없이 30%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데드크로스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게 모두 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좀 부족해서인 것도 있지만은 대내적으로 경제 여건이라든가 불안정성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뭔가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정말 부지런한 모습보다는 정쟁이라든가 권력 다툼이라든가 이런 잡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파르게 부정평가가 치솟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빨리 대통령실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어스태핑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부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이거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도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